저는 숙소에서부터 안 찍고 네. 아예 그냥 와서 찍습니다. 시합장. 네, 시합장. 시합장이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경기 당일. 근데 진짜 이제는 시합을 좀 많이 뛰어서 그런가 사실 많이 덤덤하거든요. 그냥 그 상황 상황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살짝 덤덤한데 막상 시합장 들어가면 떨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겨서 나가야지 이 생각하죠.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겨서 나가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케이지 진짜 커요.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구지? 아카리짱. 아카리짱. 아직 운동하고 있네요, 지금. 아카리짱 올라가 있죠. 와, 진짜 크다, 근데. 어때 보여요? 느낌이? 좀 더 설레죠. 새로운 장소잖아요. 케이지에서 처음 하는 입식이잖아요. 케이지 시합은 해봤는데 입식은 처음이라. 그러니까. 조금 근데 걱정되는 것도 있죠. 이게 아무래도 더 넓잖아요. 넓잖아요. 넓어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몸 푼다 봐야겠는데요. 뭐야? 야, 살 왜 이렇게 많이 뺀 너? 아, 물 많이 빼. 시야말로 빼야죠. 야, 이때까지는 제일 많이 빠졌다. 아, 그래요? 다 그만하네. 뒤에서 승리의 기운이 이렇게 쫙 올라오네.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 내가. 뭐 해주는데, 내가? 내가 간대, 이제. 그냥 옆에 있는 거죠. 마법에 그 있거든요. 써놨대요. 아, 마법 노트가 있습니다. 마법 노트에 썼대요. 쓰면 쓴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데스노트 아니에요?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데스노트지. 아, 오늘 왠지 봤는데 몸 상태를 보니까 살도 잘 뺐고 지금 일단 감량에 성공적이라서 오늘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지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 뒤에! 아니 저기 이재훈 관장이 뒤에 있잖아. 생각보다 너무 커요. 커요? 네, 넓어. 진짜 넓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UFC보다 좀 더 크게 만드셨대요. 아, 진짜요? 네. 어쩐지. 네. 제가 MMA 샵 케이지 두 번 올라가 봤는데 네. 그보다 훨씬 넓은 느낌? 그 바닥이 생각보다 딱딱해요. 제가 이때까지 밟았던 바닥보다 좀 딱딱한 느낌. 근데 진짜 올라가니까 다르다. 더 뭔가 뿜뿜. 뿜뿜? 네. 5년이 하셨다니까 심면 아무래도 수비적이고 자신감 있고 이게 스타일이 민경 옛날에는 안 했는데 바셀린은 얼굴에는 바를 수는 있는데 몸통이나 이런 부분은 바를 수는 없고요. 타일 오일은 저기 몸통에다가 바르고 난 다음에 피부에 다 흡수가 된 다음에 시합을 할 수가 있고요. 저기 뭐야 선수들 이제 그 5시입니다, 지금 5시. 지금. 3시쯤? 범호 관장님 2시 반 됐죠? 대기실에 왔습니다. 저기 최현지 선수 이름도 있고. 맞아요. 네. 아, 이렇게 대기실 오면 맨 처음에 뭘 하세요? 저는. 아, 제가 처음에는 올라가서 시합도 보고 했는데. 아, 이 집중이 더 안 되더라고요.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했어요. 얘기하고 쉬었다가 또 저 잠도 잘하는데 잠이 사실 이런 경보 소리 나는데 잠을 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왜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응원단. 응원단. 대구에. 서현 선수 응원단. 어? 오라버니. 네, 진짜 진오빠 닮았죠? 닮았나요? 네네. 근데 막 그렇게 여기다가 남해 대회하는 느낌인데 크게 막 얘기 안 해줘요. 무관심? 네. 무관심이 관심이다. 아, 친남매 톤. 와, 뭐예요? 베이글입니다. 빵. 오,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베이글이 안 만들었다고 그냥 반대편으로 잡아봤는데. 이야, 고맙다고 얘기하셔야죠. 먹고 올라가겠다. 이야. 한수 먹어야 되는데. 이야. 너무 좋지. 이야. 거의 늦게 돼요. 내가 니네 때리는 것처럼. 많이 봐주시면.
하겠습니다. 많이 맞으면 영수증 돈 줘야 돼요. 영수증 이제 찍겠습니다. 네, 제가 치면 돈 줘야 돼요. 입금. 응원 한번 해주세요.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사모님 화이팅. 빵을 또 이렇게 아까 베이글 사왔다고 그러는데 베이글 원래 좋아하시는... 베이글 사진으로 했었는데 네. 베이글이 안 나와서 그냥 좀 담백한 빵 위주로 아... 좀 부담이 안 가는 걸로. 아이고 행복하네요. 벌써 한번 먹어봐요. 빵 소금빵. 아, 네. 소금빵이 그거잖아요. 야... 먹을래요? 난... 오케이. 왜? 지금 널 위한 음식이야. 그건 또 뭐야? 근데 관장님 눈빛이 지금 계속 빵에 가 있어요. 아 맛있겠네. 관장님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편하게 앉아. 그 핸들을 할 때 정권 부분에 올리는 붕대에 지금 겹치고 있어.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요즘에 그 너클 파트 테이핑 때문에 말이 많은데 네. 합법적인. 아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을 네. 모르니 거기 섞어놓은 거 아시죠? 아니. 아 아닙니다. 말랑말랑합니다. 역시 삼체 거체 뼈는 다른데 알아서 다 하네. 너무 그런지 첫 번째 이게 목표 그러니까 목적은 다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내 손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이거는 공격용이 아니에요. 보호용이에요. 때리다가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최현진 선수가 다치지 않게 네. 최대한 제가 2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한번 돼요. 그거 한번 보신 거예요? 이게? 네? 어디요? 잠깐만 네. 살짝 차이 나죠? 아이고 맞죠? 네. 최현진 선수는 이렇게 관장님이 감아주시면 어떤 생각해요? 이제 시합이구나 싶어. 제일 첫 번째 준비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하면 준비 끝난 거잖아요. 여기 글러브만 차면 끝인 거. 이때 이제 아니면 최근에 할 때 추천 관장님이 완전 저를 울렸거든요. 저한테 아무도 믿지 마. 지금부터 너만 믿어. 갔다니까요. 은지야, 저기 가 있을게. 이러고 갔다니까요. 이거는 챔피언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 어? 약간 그래서 챔피언의 그 길을 가시는. 챔피언을 못 해봐서 저는. 이거 챔피언 하신 분도 있고. 자기 그러잖아요. 난 랭킹 1위였고 자기는 챔피언이었다고. 아까하고 좀 이렇게 그 인상적인 얘기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그날 딱 경기가 은지한테 은지 격투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저도 막 감정이입이 그렇게까지 안 됐었는데 그날 경기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이 친구가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그 순간에 제가 링에 올라갈 때 예전에 타이틀전 올라갈 때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딱 해줬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 이제 스승님이신 여기 이제 감독님께서 무슨 말씀 해주셨나요? 그때 하이파이브 해주셨어. 제가 절 하니까 하이파이브 해줬죠. 아니 저를 집중하고 2라운드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잘 안 하시는데 부끄럽습니다. 저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일하러 가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그런 사이야 저는. 조인도라도 해줘야지. 이기고 간다. 정상이 올랐어요. 얼마나 신경 쓰냐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추억은 뭐야? 왜? 똑같은 쪽이잖아요. 어? 바꿔야 돼 같이. 갔다 올게. 네. 바꿔야 돼. 일단 올라가서 바꿔야 돼. 누가 뭐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없더라. 오른쪽이 없다고? 그냥 이걸로 주더라. 그 15세대
움직임도 좋고 이제 긴장 전혀 안 하는데요. 오. 아니 오늘 또 쓰리최가 모이셨다고 최최최. 판타스틱 조합이거든요 사실. 아 판타스틱. 승률을 승률을 보장하는 조합. 오 판타스틱 쓰리. 아, 판타 아 판타스틱 최. 네. 대만도 내가 갔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한 명이 빠져가지고 같이 갔으면 승률을 보장했을 거예요. 오늘 움직임도 좋고 네. 긴장도 좀 좋게 하고. 예. 딱 보통 선수도 처음 몸풀 때 섀도우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저번에도 잘했는데 저번보다 더 가벼워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좋은 그림 나오겠네. 두 분 오늘 뭐 경기 끝나고는 목소리 안 나오시는 거 맞죠? 저는 원래 원래 안 나와서. 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두 배로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가 있는데. 목이 가 있는데. 이게 내일 100% 피멍듭니다 이제. 오~ 파워 파워. 아, 큰일 났다. 내일 저희 선수들도 준비시켜야 되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또는 챔피언 김준하 선수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뛰어요? 이 게임을 안사오 대표님이 몸을 만져주셨는데 갑자기 너무 가벼워졌어요. 역시 신의 손. 천천히 천천히 한시 싸. 턱 한번 당겨주고. 아이 백화 좋다. 자 은지 화이팅 가자. 아이 걸어라. 그렇지 들어갔다 훅 들어갔다 백화까지 가지고 이손 주먹 한 아이 한번 더 따라가고 아이 은지야 킥까지 킥까지
아! 들어가 들어가! 계속해! 턱 당기고! 턱 당기고! 아! 아! 킥까지 마무리해봐! 아! 킥까지! 킥까지! 데카! 물어! 아! 은지야! 오른쪽 무릎이다! 오른쪽 무릎! 아! 야, 바로! 바로 해라 무릎! 아! 무릎! 무릎! 그냥 바로 해! 그냥!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발! 바로! 그냥 바로! 은지야! 가도 올리고 바로 들어가라 그냥! 맥스MC 저는 과외고 엔익선 메인리그 세 번째 경기 피어리스맨 최현지 선수의 시입니다. 매번 시합 열어주신 이용복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대구 모에타이 옆에 윤성학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야, 버렸어. 아, 이거 버린다니까. 잠깐, 그냥. 버림받았어, 또. 네. 아. 저 옛날에 발가락 부러졌는데도 버렸다니까. 아, 그때. 이겼으면 됐어. 저야,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와. 아무도 부러지지 않아. 이제 왔어. 벨트 들고 전해주세요. 어, 그래. 감사해요. 네가 이겨서 참 기분이 좋다. 아픈데 없죠? 아, 다행이야. 아유. 내고 가서. 조심해. 그래도 버렸는데도 그래도 뜨겁긴 하네요. 아, 이제 가잖아요. 아, 집에 간다 인상. 아, 집에 가니까. 지금 있는 사람은 저기 다 있잖아요. 아, 집에 가니까. 집에 가니까 그런 거. 근데 그거 부스터 음료로 안 했어요? 에너지 썼으니까 넣어야지 다시. 아,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카리 잘한다 뭐 약간 저를 제가 친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저랑 친하니까 이긴다라고 했을 텐데 근데 아, 제가 그래서 좀 부담감이 좀 심했어요. 또 챔피언이잖아요. 치면 어떡하지 부담감이 심했는데 1라운드에 딱 해봤는데 생각한 대로 나왔어요, 아카리. 근데, 여기, 그러니까 초승달 킥 하잖아. 일본 애들 잘 치는 초승달 킥을 맞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거. 혼자 속으로. 아, 너무 아프다. 이거, 입맛 너무 아프다.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관장님한테 계획한 대로 주먹을 내니까,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3라운드 때 주먹에 대해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 번 이렇게 다다다당 때리는데,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난 느낌 받았는데 끝나버렸어. 좀 아쉽다. 그렇지만 계획한 대로 제가 그린대로 게임이 잘 나왔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기면 제일 좋아요. 너무 기분 너무 좋아요. 다스의 팬은 아니지만 저를 응원하려고 온 사람들이 챌린지 할팀이라고 외치니까 와 이거 달라요. 진짜 달라요. 다행이다. 또 팬들 앞에서 치면 슬프잖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우울해요. 대구 3시간 걸리는데 자기들끼리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근데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아, 그게 너무 좋아요. 나로 인해서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다시 보고 Strong. Your kick. Body kick. Kick. Strong. 하나, 둘, 셋. 맞다, 여기 휴일이가 She's gonna cry again. 아, 아,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아카리 선수한테 어떻게 보면 첫 패배를
그렇죠. 아카리 선수가 맥스에서 두 번을 시합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세 번째죠 저랑 하는 게. 근데 두 번 다 이겼어요. 근데 제가 승리를 가져왔죠. 아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소감이 어때요? 그러니까 본인 의미도 있는데 소감은 어때요? 어, 사실 아카리 선수를 이겨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겨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저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승리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누구를 이겼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최은지가 이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최은지가 이겼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52에 사실 저는 없다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52kg 저밖에 없다 생각해요. 운동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상대랑 붙여줘야 됩니다. 사실 맥스에서 지금 6연승이에요. 붙여주는 사람 다 이겼어요. 하면 더 이상 한국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상대. 하면 이제 해외에서 진짜 강한 선수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가 도전을 하면 받아주실 거나? 도전자는 받아줄 수 있죠, 언제든지. 왜? 제가 그때도 제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벨트를 이제 뺏기 위해서, 노력한 선수들 언제든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렇게 상대를 해줘야 되는 게 챔피언의 마인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계속 상대를 해줘야 그쪽 그 상대로 성장하잖아요. 성장해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격투기 자체가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챔피언이라면 받아줘야 된다.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키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언제든지 누구든지 좋습니다. 누구든지 콜해주세요. 근데 콜해도 승리는 제가 해요. 보셨잖아요. 오늘 보셨잖아요. 승리는 제가 하니까 도전은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증명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프로라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하루하루 이겨내가고 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레벨업을 조금씩 하고 있다 그거 말하고 싶고 이번 경기 끝나고 제가 달라졌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더라고. 아 은지 주먹 좋더라 보여줬어요. 다음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은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낼게요. 제 거야 제 거. 언니가 안고 잘 거야. 네, 감사합니다.